와, 내 3층에서 떨어진 거야?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. 탈출하기도 전에 그냥 즉사할 뻔했잖아. 아, 슬렌더리나. 도우미인 줄 알았더만 결국에는 걔도 한패였어. 이거 정모로 나가는 건 힘들겠어.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. 맞아. 자동차. 그때 고장나서 시동은 안 걸렸지만 왠지 수리하면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. 오늘 무조건 자동차로 탈출한다. 일단 안 들키고 자동차가 있는 데까진 왔어. 상태를 한번 보자. 그때 보니까 시동은 안 걸렸었는데. 아, 제발. 제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줘. 이 정도면은 고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어. 아, 이게 부품이 없어서 그런 거지. 고장난 게 아니네. 좋았어. 오늘 이 자동차로 무조건 탈출한다. 뭐야, 이거? 샷건? 샷건 설계도가 있네? 잠깐만, 이것도 부품들을 조합을 하면은 만들 수 있다는 거 얘기 아니야? 아, 그러니까 보니까 지나가다가 이런 부품들을 본것 같기도 한데? 오케이. 이 샷건도 만들어가지고 할머니 보내버리자. 아무리 할머니가 불사의 몸이라고 하지만, 요, 샷건으로 그냥 날려버리는데, 설마 안 죽겠어? 그래, 그러면 이 샷건도 한번 만들어보자. 부품들을 찾아야 돼. 오늘도 탈출 못하면은 이제 진짜 단 하루밖에 안 남는다고. 아씨. 왼편으로 돌아가자. 오케이. 안 들켰다. 여기 저번에 못 봤어. 여기부터 뒤져보자. 좋았어. 이제 플러그 연결했고, 오케이. 여기 일단은 다 뒤져봤고, 설마 이건가? 맞네. 오, 이거 길이가 보아하니까 딱 샷건 재료겠네. 이 짝이 맞아야 될 텐데. 할머니는 왜 저기서 움직일 생각을 해? 나 봤나? 손바닥 자국은 뭐야? 여기 이렇게 통로가 또 숨겨져 있었구만. 야, 여긴 어디야? 처형대잖아. 설마 이걸 내리면? 그러면은 내가 5일 동안 여기서 탈출을 못한다. 그러면 여기 안에 갇혀가지고 탱강 되는 거야? 일단 좀 주변을 뒤져보자. 뭐야 여기는? 우물? 우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보자. 손잡이가 있으면 될것 같은데. 아, 맞아. 어제 그 고민형이 있었던 방에 나무. 이상한 나무 같은 게 하나 있었어. 그게 설마 이 손잡이인가? 오케이. 그것도 가져와야겠어. 샷건 괴물판이다. 뭐야 여기? 아니 이집 구조 너무 신기한 거 아니야? 비밀 통로가 몇 개야? 오케이, 여기 일단 입구는 나중에 돌아가는 걸로 하고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야겠어. 오씨, 오씨. 큰일 났다. 빨리 튀어야 돼. 어디로 가지? 몰라. 일단 죽이러 숨어. 아이씨. 와, 뭐야, 여기는 어떻게 된 구조야? 또 어디랑 연결돼 있는 거지?
웬 나무 판자? 어, 뭐라고 써져 있어, 썼어. 한번 보자. 난 지금 이 집에서 5일째다. 그녀는 내가 어딜 가든 쫓아왔고 내 몸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아. 그녀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걸까? 이거 그 전에 갇혔던 사람의 메시지야. 내가 이 메시지를 발견했다는 건 결국 이 사람도 죽었다는 얘기겠지? 보자, 여기는 어디랑 연결돼 있는 거야? 하하, 그래, 이 모든 비밀 통로들이 이 지하실이랑 연결돼 있었어. 오늘 이거 아주 일이 술술 풀리는구만. 여기에 분명히 맞을 거야. 아! 아! 나이스! 나이스! 자, 배터리가 아주 꼭 맞는구만. 다음은 이 엔진만 좀 수리하면 될 것 같은데. 일단 여기 지하나 1층은 다 살펴봤으니까 2층으로 한번 가보자고. 근데 그때 쫓기느라 이 방은 살펴보지 못했어. 여기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. 슈지야, 너 감각 살아있구나. 역시 위기일수록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집중왕 휴지. 보자. 엔진 파트? 아, 엔진, 엔진. 어, 그 우물. 우물 안에 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제발 여기 안에 엔진이 들어있어야 될 텐데. 제발. 없지? 아무도 없지? 올라와라, 제발. 이거 생긴 게 엔진 파트다. 제발 맞아라. 오케이. 자, 렌치로. 자, 둘, 여섯. 그동안 고생했다 휴지야. 너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. 자, 일단 작동이 되나 한번 보자.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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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쳤잖아! 왜 시도 안 걸리는 거야! 아! 아, 기름! 기름! 오케이. 일단 1층이나 2층까지는 다 뒤져봤으니까 이번엔 그 슬렌더리나가 있었던 3층을 살펴보자. 거기 무조건 뭔가 있을 거야. 3층까지 왔는데 웬 저기 방이 또 있고. 저거 기름통 아니야? 아, 저거 어떻게 꺼내지? 아이씨, 이거 저거 점프로는 못 넘어가 이거. 아, 그래, 이거를 다리로 놓고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. 오케이. 아니 근데 이거 놓은 건 좋은데 이거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? 넘어가야 돼.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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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버틴다 버틴다, 내 무게 버틴다. 일단은 저 가솔린부터 가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 뭐야? 감시 카메라? 아이씨, 나가야 되네. 아, 잠깐만,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었어. 할머니도 여기 안까지는 직접 못 오는 것 같아. 아마 저 감시 카메라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문을 잠그는 시스템인 것 같거든. 이건가? 오케이, 살짝 뽑히는구만. 됐어. 됐어. 오케이, 나가자, 나가자. 이 정도면 갔겠지? 가솔린을 넣으면 그래, 쭉쭉쭉쭉쭉쭉 차올라라. 아, 이제 집에 갈 수 있어.
이거 자동차 시동소리 들리면 분명히 할머니가 쫓아올 거야. 일단 이 샷건 만들어가지고 할머니를 확실하게 죽인 다음에 여유롭게 탈출하자. 그렇지! 엄마! 이제 포로 간다! 오케이, 이 정도면 이제 완성 가능할 것 같은데! 좋아. 이 샷건으로 이 할머니 완전히 보내버리겠어. 할머니, 내려와봐요. 소리 민감하시잖아요. 예? 3, 2, 1, 발사! 빵! 좋았어. 할머니, 확실하게 죽었어. 아, 맞아. 이 샷건을 맞았는데, 어? 살아남고 배겨? 오케이. 사라진다, 사라진다! 완전히 죽었어. 제발 시동이 걸려야 될 텐데. 가자! 아! 나갈 수 있다, 나갈 수 있어, 나갈 수 있어! 일단 저 조그만 자물쇠 정도는 자동차인데 뚫고 갈 수 있겠지. 가자! 앞으로! 뭐야? 다시 한 번. 왜 꿈쩍도 안 하는 거야?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되겠지. 어차피 할머니도 죽었겠다. 다시 가자고! 아니, 이 자동차로 하는데도 왜 움직이지 않는 거야?